마귀를 잡는다는 향로암, 해와 달이 숨바꼭질을 해서 넘나들었다는 일월암 등 생긴 모양에 따라 전설도 제각각인데요. 살아있는 듯 생생한 자연의 조각품 앞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듭니다. 올해가 이제 뱀해 같은데요. 뱀처럼 좀 지혜롭게 또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이렇게 산행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살았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으로 새해를 열어가고 싶습니다. 오대산과 대관령 등 백두대간 산줄기들이 겹겹이 둘러싼 강릉. 구름도 지쳐 쉬어갈 듯 높은 산들이 오랫동안 동서를 마음껏 오가지 못하게 했는데요. 그만큼 고유한 전통과 독특한 삶의 이야기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향연회로 풍년이고 산에 공들여 수확한 것들을 갈무리하느라 바쁜 학산리 사람들. 금년에도 풍년일세 풍년이고 이곳 사람들이 일할 때마다 늘 함께한다는 오독대기 민요는 신라 때부터 천년 이상을 이어왔다는 이 지방 고유의 농요입니다. 다섯 번 꺾어 냉기기 때문에 오독대기고 그 다음에 옛날 어른들이 계속 부르니까 우리는 모르고 계속 따라 같이 부른 거야, 이게. 옛날에 농조이 막걸리 해서 한 잔씩 하는 거 벌떡 기름 마시고 하면 술이 옳지. 하면은 소리도 네가 한마디 해라, 내가 한마디 하라. 소리를 주고받고 소리도 해가면서는 그래 앉아 술을 먹을 때는 참 등평, 이 팽개치고 물은 뭐 통 물려 앉아서 무릎 박도 정말 좋다. 그래서 그러면서는 이 술 먹으면 일을 하면은 참 일하는 게 힘이 안 듭니다. 이 마을에선 주민 대부분이 콩농사를 짓는데요. 일교차가 큰 기후와 동해의 바닷바람 속에 자라는 학산리 콩은 예로부터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답니다. 이러면 이제 이 꽉대기 이렇게 나가니까. 콩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이 발달한 것도 그 때문인데요. 이맘때면 마을 아낙네들이 다같이 모여 내년 봄에 띄울 메주를 준비합니다. 발전과 현대화의 물결에 밀려 전통이란 것이 쉽게 사라져버리는 시대. 하지만 이 마을에서 장을 담그는 풍경은 오래전 선조들이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라고 하는데요. 덩도쿵, 덩도쿵. 그 옛날부터 사용하던 디딜방아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할머니나 어머니들은 무릎도 아프시다고 그러지. 아이고, 무릎도 아프고 그러니까 젊은 너희들이 와서 찌어라. 빨리 일어나서 찌어라. 그래가지고 많이 찌었어요. 매달리. 키는 적고, 그거는 높고 하니까 매달리 캐가지고 찌기도 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달라붙어도 메주를 다 빚으려면 며칠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사실 농한기에 접어든 농촌에서 바쁘게 서둘 일이 뭐 있겠습니까? 마치 잔칫날처럼 모두가 흥겨운데요. 좀 투박해도 정성을 다해 가족들의 먹을거리를 만들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 꼭 이랬겠죠. 1년 농사 이기. 반찬. 장이 있어야 모든 면이 되거든. 장 없이는 안 되잖아요. 사실 장을 빼놓고 우리 음식 문화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선조들은 장을 중요하게 여겼고 장맛이 한 해의 길흉을 좌우한다고 믿었답니다.